낯선 이론 분석 도표입니다. 우리가 이떴다 방장땡 이렇게 돼요. 다 같이 시작. 이떴다 방장땡. 놀러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상하죠. 왜 잠자는 게 수업 방해보다 더 힘드냐?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에 나와서 그 아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욕하는 그녀석 그녀들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6교시에 나오시는 애들은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4교시에 나오면 얘는 먹고 사는 의지까지 가고 이렇게 하자. 요건 좀 요건 뭘까요? 조사에 쌍권총이 있다. 훈육이 쌍권총 생활기록. 요거는 뭐다? 무슨 규정? 생활기록. 요 두 가지를 딱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법위에 누운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생활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등한시하고 모르고 애도 몰라 속박봉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생의 아름다운 수업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 모든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뭐가 있더라? 한결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이거는. 애들이 뭐 근데 이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동물도 그렇다. 새나게 보신 가끔 세상에 나쁜 예는 없다. 거기서 낯선 행동을 하는 개들이 한결같이 뭐한 거야? 우울한 거야.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양파 실험에서 칭찬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세 가지 양파를 뒀더니 뭐가 제일 잘 안 자라? 외면. 외면한 양파가 잘 안 자더라. 이렇게 슬픔이 낯선 행동을 일으키는데 기가 막힌 거 제가 이렇게 쭉 보시면 1장에 홍주 이야기 까칠한 아이 홍주 이야기에서 1인 2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소속감이 아주 탁월한 백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인 2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조직이 아니야. 제가 미국에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영어 교사 20명을 보내줬어요. 그때 초등학교 학교에다 그냥 갑밥 수업 관찰을 하겠어. 3주를 좀 탁월한 기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봤어. 근데 초등학교실에 이렇게 1인 1역이 쭉 있어. 모든 아이들이. 근데 이게 돌아가 이렇게 1인 1역이 돼야 뭐 뭐야 라인 리더가 있어. 그 라인 리더는 점심시간에 급식실까지 갈 때 맨 앞에서 가는 애야. 제가 라인 리더야. 근데 그 역할을 순환시켜줘. 집사람도 한때 그걸 했던데 원판으로 돌려서 이렇게 1인 2역을 1인 2역도 그게 민주훈련이라는 거지. 그래서 담임이 이 아이들에게 이 낯선 행동을 예방하도록 하시려면 1인 2역 등 소속감을 키워주시는 거. 그 다음에 자존감이 또 명약이야. 백신. 두 가지 다 할 필요도 없어. 자존감만 살려줘도 그건 수업을 향해서. 그리고 엄선생님 요 주소 좀 보내 단톡방에 요 제가 보내드렸던 예, 요 주소. 아 받으셨어요? 네. 요거 오늘 강의한 건 또 아 녹화 눌렀나? 아 눌렀다. 아, 이거 해가지고 내일 올려놓을 거예요. 네, 이것도. 저희가 좋아할게요. 아,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아, 네. 낯선.